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한 9월 정도까지 저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는 요한이 보낸 편지라는 그러한 말의 뜻인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특별히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요한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래서 대략 한 AD 85년에서 90년 정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이 순교하고 그리고 요한도 나이가 많이 든 그때 이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했던 배경 가운데는 이단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가운데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지, 그러니까 아주 영적인 특별한 지식들을 소유했다고 자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 이 물질의 세상과 정신, 영적인 세상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영적인 세상, 정신 세계는 굉장히 선하고 그리고 완전하고 반면에 이 물질 세상, 우리가 걷는 이 육체적인 이런 물질 세계는 굉장히 악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과 행위보다는 어떤 사색적인 어떤 철학적인 지식들, 그런 지식을 이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육신은 무시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하시고 뛰어나시고 그리고 훌륭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육신, 춥고 배고프고 아픔을 느끼는 이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부인했습니다. 또 성육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가연설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아니셨는데 세례 받으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살짝 들어와 계시다가 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은 떠나갔고 그리고 그것은 껍데기였는데 가룟 유다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뭐 여러분도 안 믿는 그런 표정들인데 아무튼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육신은 굉장히 무시했던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그런 내용을 쓰고 있는 게 요한일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교리와 사랑과 순종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사랑의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서로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선행을 베풀며 또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을 많이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또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서신도 기록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일어나 요한계시록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성육신한 그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요한서신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승리를 얻는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쓰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다루지만 또 요한복음과 또 요한서신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또 그 은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싶어 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론으로 사도 요한이 왜 이 서신서를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생명을 보이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길은 가나안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요한은 이 서신이 생명의 말씀에 관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 서신을 쓴 건데,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또는 생명 그 자체인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었고 또 보았고 그리고 주목해서 손으로 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을 고백하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또 요한일서에서도 동일하게 그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예수님에 대해서 쓴 복음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인용하고 또 많이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대상이 아니라 이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복음서이죠. 그래서 요한은 당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보통 도 또는 이성이라고 말하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을 설명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만물을 만물되게 만드는 근본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냥 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이데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질을 물질되게 만드는 어떤 그 본원적인 것,
그런 어떤 그 완전한 세상이 이다라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현상들, 그 현상을 현상으로 온전히 만들게 되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원인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있는 그 세계가 이데아라고 보았고, 그 이데아의 세계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흠이 없는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이데아의 그림자와 같이 비추는 건데, 이 세상은 단지 좀 불편하고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그 이데아를 갈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 지식, 로고스라고 보았습니다. 뭐 그냥 짧게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면, 우리 의자가 여러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의자가 이렇게 뭐 여러분이 앉은 의자도 있고, 긴 의자도 있고, 뭐 네모난 의자도 있고, 세모 의자도 있고, 여러 의자가 많이 있는데, 이 현상 세계에 의자들은 많이 있는데, 그 이데아는 뭐냐면 의자를 의자 되게 만드는 그 의자, 그 의자가 저 이데아에 있다는 거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로고스라는 건,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 근데 아무튼 그 굉장히 탁월한 요한이 탁월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 이성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부족하고 죄를 가지고 한계를 가진 이 인간이 그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는, 길은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배경이 없는, 율법에 대한 배경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이해해 가게 됐죠. 근데 그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육신을 입어서 온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대로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 1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그 질문이나 고민을 가졌는지 모르는데, 이 생명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들이 응아하면서 태어날 때 그 아기를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부터 온 걸까?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생명,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기가 말이죠. 이렇게 자라면서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엄마 아빠를 점점 닮아가잖아요. 그 닮을수록 우리는 너무 기쁘고 엄마 아빠는 좋아하지요. 뭐 애들은 닮아가는 거 싫어하는데 그렇지만 아무튼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생명의 근원, 우리의 이 생명의 시작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근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생명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온 이 생명에 대해서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이 보니까 이 영지주의자라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아,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하는 거죠.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나는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요한의 이 말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하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곧 이제 4주기가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좀 이제 4년째 가까이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 하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 뭐 하 목사님 이렇게 있었어, 내가 있을 때 뭐 이런 거 말했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다들 아 그런가 보다, 뭐 그랬나 보다,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나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저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저를 안 보시지만 그래도 제가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예, 또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얼바인에 이제 방문해서 갔었을 때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봤는데 뭐냐면 그 현수막이 있는데 크게 2000 이렇게 슬래시하고 그다음에 만 그게 이렇게 현수막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000만 비전이 저희에게 있었었어요.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자. 우리가 2000년이 될 때까지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만 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보내자라는 게 있었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같이 간 장로님하고 신문사의 장로님인데 장로님 둘이서 아, 저게 바뀌었는데 그 2000만 비전이 H29의 비전으로 바뀌었어요. 서울은 바뀌었는데 근데 이제 2000만 비전이 있었을 때 갔던 목사님은 바뀐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예전 거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님 그게 바뀌었습니다. 모르요. 그래서 H29래요.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바꿨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나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에 대해서 보았다. 나는 들었다. 나는 손으로 만졌다. 이것만큼 강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안다. 내가 봤다. 내가 만졌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내 안에는 새벽기도 나갑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내 아이가 말이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내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내가 보고 듣고 만졌다라는 이 확실한 체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도마라는 이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도마가 있을 때 안 나타났어요. 도마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다른 제자가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했더니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럴 때 예수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너의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죽어가고 있는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너가 나를 믿느냐, 너가 나에 대한 체험이 있느냐, 너가 부인할 수 없는 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그러한 믿음과 체험이 없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런 체험이 없습니까? 제게 좀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예전엔 그런 뜨거움이 있었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흐리멍텅해져 있다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렇게 눈을 힘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느끼는 거지만 저희가 온누리교회 처음 왔을 때 가졌던 그 예배 때 느꼈던 그 뜨거움과 은혜가 있었다면 근데 지금은 식었다면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열정과 내 마음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다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언제 왔었냐면 제가 그 소망교회 그 초등부 전도사였었는데 저희 선생님이 오늘 교회에서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선생님들이 특순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하고 이제 몇 분 젊은 선생님들이 그래서 처음 와봤어요. 여기 오기 전에. 예, 와서 이제 저기 앉아가지고 여기 그때는 이제 단이 좀 작았지만 아무튼 했는데 교회가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빨간 벽돌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마이크 시설도 잘 돼 있어서 우리가 연습 때는 좀 못 불렀는데 마이크를 대고 하니까 괜찮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느낌이 참 좋다, 이게 참 좋다 그런 마음 가졌었습니다. 나중에 교육자가 돼서 오게 됐을 때 그 감격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을 오늘의 교회도 그런 만남도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그러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고, 나는 손으로 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그래서 오늘의 교회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뭐 내 아내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내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간증,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래서 누구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 대신 생명이 있는 그 은혜가, 그 경험이, 그 간증이, 그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쁨이죠. 뜨거움이죠.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귐을 갖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쓰고 들은 것,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파하는데 이것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사귐은 우리와 우리의 사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귐이라는 게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는데요. 그 단어는 이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사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장 이렇게 밀접한, 어떻게 보면은 끈끈한 관계인 이 부부 관계를 얘기할 때, 결혼 관계를 묘사할 때, 이제 우리가 서로 사귑니다라고 말할 때, 결혼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수직적인 사귐과 수평적인 사귐을 얘기합니다.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사귐이고, 이 수평적인 것은 성도와 성도가 서로 나누는 그러한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와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신앙의 고백과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헌신이 필요한 거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에도 역시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참된 영적인 연합과 교제를 이룰 수 없어요. 참된 영적인 연합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기초를
두어야만 되는 거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도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그냥 클럽과 같은 거죠. 사교 모임과 같은 거지 그 성도가 성도 간의 교제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임이라고 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임이어도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는 그냥 세상의 모임과 같은, 그건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순모임도 모였는데 모여서 예수님 얘기가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면, 또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게 빠져 있다면 그냥 그것은 세상의 이런 어떤 침묵회와 같은 그런 모임이겠죠. 제가 얼바인이 자꾸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아무튼 미국에 이제 처음 갔대. 미국 생활을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처음 갔는데, 이렇게 순예배가 이제 매주 모인 건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갔었어요. 근데 그 순에 갔는데 이제 이렇게 다 먹을 것들 이렇게 싸우시다 반찬 하나씩 싸와서 이렇게 푸짐하게 놓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먹는 게 아니구나. 식사한 다음에 예배 드리나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먹는데 이제 또 잔도 꺼내더니 이렇게 와인을 꺼내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와인은 술인 걸로 아는데 이렇게 술을 드시나 했더니 고기를 먹을 땐 있어야 된대요. 뭐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끝나면 이제 예배 드리겠지 하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도 드시죠. 그래서 저는 술 안 먹는데요. 이제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면서 한번 뭐 이렇게 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쳐서 식사 끝났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또 디저트를 또 드시고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한국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그러더니 이제, 그래서 언제 예배 드리지? 계속 이렇게 했더니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목사님 오셨으니까 마무리 기도 해 주시죠. 딱 한 번입니다. 제가 딱 한 번 그냥 처음 가가지고 모를 때 딱 한 번만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는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못하게 이제 이렇게 아무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해요. 그래서 아무튼 잘하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없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특별히 정치의 이야기,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 사람들의 얘기로만 가득 차 있어서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난 그 모임이라면, 그게 비록 성도들이 모였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모임이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어도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나눔이 없다면, 우리가 순의 이름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순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퀴트했던 것을 나누고, 또 우리의 어려운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함께 연합해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면, 빠져버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진실한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사귐이 아닌 주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로, 형제 자매로 부르는 나눔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동안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도 간의 사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다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귐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가 서로 기쁨이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한 1서를 들을 때는 또 설교할 때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썼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듣는 우리들이 괴로워하면 이게 아니잖아요. 얼굴을 좀 피고 웃어주세요. 기쁨. 근데 이 기쁨은 이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렇게 육체가 갖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믿음이 주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갖는 기쁨. 세상의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낙심시키는 그런 좋았지만 마약과 같이 아주 이렇게 환각 상태 있지만 그것이 끝나버리면 처참하고 비참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시는 기쁨, 하늘의 기쁨, 그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때, 부활하셨을 때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활한 주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신 기쁨,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기쁨, 우리의 복음이 되는 기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고 구원의 기쁨이고 복음의 기쁨이고 영생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어지게 되어지는 기쁨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이 기쁨, 은혜로 주시는 기쁨, 십자가로 주시는 기쁨,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지치고 힘든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함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구하라 그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해 주신 약속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 이 요한 서신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가 요한 서신을 통해서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는 그 사귐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가면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소유하여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 응답을 통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듣고 보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졌던 요한이 그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듯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소유하여 그 믿음 가운데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예배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기쁨의 교제를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나누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그것을 경험하도록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생명이, 주님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다시 구별하여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십일조헌금으로 또 여러가지 제목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남겨진 것들도 주님 마음에 합하게 주님 뜻에 동일하게 온전히 사용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생명으로 친밀한 사귐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대한민국 땅 위에, 그리고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